스파키 민입니다. 오늘은 뭐 딱히 하는 거 없이 그냥 토크 좀 하려고 켰습니다. 방제도 아주 단순하죠. 제가 요즘 유튜브 개인 채널에 제가 직접 부른 노래를 파일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상당히 힘들고, 아, 그참그 뭐야, 유튜버 중에 이렇게 막 보컬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밥 먹고 하긴 뭐, 밥 먹고 노래 연습만 해도 그렇게 부르기 힘들 텐데. 특히 MC 더 맥스 그의 어김없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야, MC 더 맥스 몇집 앨범에 있는 거더라? 8집인가? 8집일 거예요 아마. 그 노래는 난이도가 완전 극악인데, 저는 완전히 음정 플랫되고 완전히 개망가지면서 불러야 겨우 완창을 하는데, 완창은 하는데 완전 망가지 음정으로 불러지게 되는 노래인데, 와, 그걸 음정 하나 안 틀리고 부르는 사람들은 뭘까? 파토스, 2016년 1월 28일에 나온 8집 앨범 맞을 거예요. 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이거 알았어, 보자.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그 유튜브에는 수익 창출만 안 하면 되니까, 남 커버한 거 노래 여기 띄워도 되려나? 아, 지금 목 상태가 좀 아주 그냥 개메롱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처음 그 웃음을 부탁해, 노래 구절 연습, 사랑은 없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네 가지는 그 장소에 한 번에 다한 겁니다. 노래 구절 연습은 막그 MC 더 맥스의 그대라는 노래 그 중요 구절을 그냥 반복적으로 내뱉은 그런 내용이 들은 영상이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했는 4번 불렀거든요. 4번 연속으로 4번 불러서 그나마 픽사리가 좀덜 들어간 거를 여기다 올린 거고요. 물론 이 영상 안에도 픽사리가 있습니다. 그 음정 안 맞는 거랑 그 있고, 처음 그 웃음을 부탁해, 이것도 초반에 픽사리 있고, 예, 그나마 이건 조금 낫고. 들어보니까 노래 구절 연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C 더 맥스 그 노래 중에 그대라는 그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노래에 있는 구절 중 중요 하이라이트 구절 하나를 이제 찍어가지고 하는데, 아, 진짜 이거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 하기 힘든 노래 같아요. 약간 MC 더 맥스 노래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참 타고난 재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요거 사랑은 없다, 이거는 이제 포지션, 예전에 SBS 권상우랑 누구지? 수혜에 나오는 드라마 있었어요. 주연의 SBS 드라마 야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OST에 나왔던 노래. 이름 바뀌었던 더 포지션? 가수 이름은 임재욱님이고, 요거 불렀고, 아마 그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는 노래는 커버한 사람이 너무 많고, 워낙 명곡이라 SBS 인기가요인가? 거기서 한동근이 아이돌 다 제치고 1등, 이걸로 1등 먹은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자, 방송에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처음 그 웃음을 부탁해,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트위치 어느 누구도 이거 불러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거의 최재훈 팬카페나 아니면 극소수,
최재훈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노래. 예. 아마 커버한 사람이 없을 거고 못 불렀는데 그냥 올렸고요. 구절 연습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공간에 다한 거예요. 목이 지금 메롱인데 유튜브 주소는 이제 유튜브 주소가 이 영상 트위치 영상 밑에 보면은 유튜브 주소 스파키민의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못 부른 거 올린 거예요. 잘 부른 거 아니에요. 너무 요즘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중에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인 이제 현직 트레이너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잘하겠죠. 당연히 밥 먹고 그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아닌데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되게 어후 그냥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참 신기합니다. 자, 방송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아마추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게임 컨텐츠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방송을 뭐지? 아프리카 TV에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두달 하고 트위치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트위치로 넘어온 지는 거의 한 반년 된것 같아요. 반년 됐고 뭐 요즘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히트맨. 예, 요 예, 머리 빡빡 머리 아저씨 나오는 거 에이전트 47. 영화로도 나왔죠. 요거를 지금 플레이하고 6화, 7화까지 올렸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아, 내일 해야 하나? 내일쯤에 8화 그 마지막 미션 할 거고요. 게임이 좀 난이도가 있고, 겁나 슬금슬금 살금살금 진행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공략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게임이니까, 내일 오후 6시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요 이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처음 웃음을 부탁해 노래 구절 연습 그냥 사랑은 없다 요거 네 개를 한꺼번에 하느라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그 수다방 그 토크로 그냥 가려고 방자리를 저렇게 잡은 거예요. 예 요즘 들어서 게임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제가 거의 3년 동안 게임 거의 한 달에 2개, 평균 3개 정도는 구매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게임을 3개밖에 안 샀나? 아, 하나, 둘, 셋. 4개 샀나? 3개 샀나? 그리고, 3, 4, 5월, 3개월 동안 게임 아예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봐야 아는데, 내역을 봐야 아는데, 3, 4, 5월 동안은 게임을 한 개도 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요즘 잘안 하다가, 그리고 방송 2주 쉬다가 이제 히트맨이란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건 좀 재밌어가지고, 매일 한건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팔로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못 부른, 이건 뭐 틀어드리긴 좀 민망하고, 일단 올렸으니까, 유튜브, 이거 좀 해드려야 되나? 확실히 노래는 타고나야 해. 특히 이제 락 발라드 이런 거는 이게 제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 이 새끼가 마음에 들면 이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노래 뭐 들으면서 막아 너무 못 불러요. 아 그지 같아요. 뭐그 정도는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이제 막 욕설이나 이제 인신공격 뭐 패드립 뭐 가족 건드리는 거 그런 말만 빼고는 다 모든 조언을 다 받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게임을 안 하고 그냥 토크 하려고 틀었습니다. 영상 참 많이 돌렸다. 이제 디아블로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아, 예. 진짜 본격 폐지 줍기 게임. 시즌 11 시작하면 그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강령술사라는 캐릭터 그 네크로맨서 팩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거 나오면 그때 좀 하고, 예, 이제 히트맨 좀 하다가, 히트맨이란 게임으로 하다가 이제 토크 방송도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히트맨은 이제 클리어를 다 해도, 올 클리어 해도 그뭐 고스트 플레이라든지 뭐 특이한 방법으로 죽이는 암살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요. 다른 유튜버 영상 참고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 이거. 되게 노래 영상은 이제 각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네. 조회수 올라갔네. 못 불렀어도 그 엄지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잘 부른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거 보컬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체 뭘까 그거는. 타고나는 거? 그런 거겠지. 그리고 밑에 이거 완전히 개못 부른 거. 이거 MC 더 맥스 그대. 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욕먹으려고 올려놓은 건데, 야, 이거는 저기 뭐 타고났거나 아니면 전공하지 않고선 이거는, 아, 이거는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 요거 3옥타브 넘어가는 노래는 이제 커버 안 하려고. 안 해. 저거는 아직 안 돼. 저거는 배워야 해. 배울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볼까? 아, 재밌는 거 어제 한건좀 이거고, 이거 고스트 플레이. 혹시 게임 말고 뭐, 아니다. 이거는 이제 히트맨이라는 PC 게임, 이제 영화로도 있었던 그런 내용의 게임이죠. 고스트 플레이, 나름 고스트 플레이인데 다른 유튜버 영상 보고 따라한 겁니다. 이 음을 끄고 볼게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저렇게 빨간색 테두리 친 캐릭터를 암살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주사기로, 독 주사기로 이제 투여해서 죽여버리는 거. 이거 한 10번 정도 실패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이 대머리 아저씨가 제가 조종했던 캐릭터고, 가다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플레이한 겁니다. 물론 따라한 거지만, 가가지고 등짝에 그냥 사일런트 어택이라고 뜨죠. 인젝트 레덜 포지시 포 포이즌. 근데 뒤에 저놈이 딱 쫓아오는 거야. 경호원이 그러면 찌를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냥 해본 거예요. 했으니까 바로 총 들었고. 이게 실패. 이건 실패고, 성공한 게, 성공한 버전이, 이게 성공한 버전인가? 아마 이게 성공한 버전 같은데. 와, 한 30분을 헤맨 거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느낌이. 여기 배경이 방콕이에요, 방콕. 그 금수저 한 명이랑 저 지금 앞에 있는 대머리, 반대머리 변호사 죽이는 거, 암살. 근데 걸렸어, 예. 크라임 노티스트, 컴뱃. 이게 또 실패. 아, 실패했는데 왜 내가 이걸 했지? 잠깐만. 아, 이것도 실패구나. 저 건너편에 이제 로이어 변호사가 있고, 동전을 던져서 이제 주의를 준 다음에 경호원을 이쪽으로 하고, 그 여기서 좀 애를 먹었죠. 농부가 왜 보고 있는 거야? 아, 정원사야, 농부야. 아, 농부는 아니겠고 정원사.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실패였고. 실패를 꽤 많이 했어요. 성공하는 부분만 한번 봐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물음표 뜬저 캐릭터가 절로 가고, 동전 이게 하면 성공한 버전인 것 같은데,
돌려서 볼게요. 이게 아마 성공한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저 경호원 식기가 자꾸 변호사를 쫓아가니까 내가 동전을 던져서 저쪽으로 유인한 거죠. 왜냐, 난 변호사를 암살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성공한 버전 같습니다. 야, 40분을 헤맨 거야, 내가 여기서? 아니네, 이거 성공한 거 아니네. 때린, 오우. 이게 성공한 버전인가 본데?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은 저 왼쪽 그, 여기 출입문 왼쪽에 그 경찰이 있어요. 약간 운이 따라야 하는 것 같은데. 저기 경찰 보이죠? 예. 태국 경찰. 저 새끼가 이걸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한 버전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성공한 게 아니었어? 와. 나 이거, 진짜 40분 헤맨 것 같구나. 야, 이거는 진짜 성공한 거. 이거는 진짜 성공한 거다. 이거는 진짜 성공한 거. 경호원, 이 검은 수트 입은 경호원 저쪽으로 돌리고 주사기 들고. 야, 여기서 많이 헤맸구나 내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주사기로 이제 등짝에다가 독 주입하고 아무것도 좌측하단에 그 문구가 안 떴어요. 그럼 성공한 거죠 이게. 다른 유튜버가 한걸 그대로 따라한 건데, 어우, 나는 한 번에 못한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음량을 일부러 끈 거예요. 자, 방송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수다방인데 제가 그저께 플레이했던 영상 보는 거예요. 음량 끄고 지하로 간 거죠. 지하로 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웅크리고 갔습니다. 왜냐, 위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다고 바로 걸리는 건 아니고요. 안 포착되는 게 좋죠. 포착되면 나중에 저 카메라 그 관제실 같은 데 가서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테이프를 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송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원래 수다방인데 그저께 플레이했던 히트맨 영상 보고 있었어요. 앞에 경찰 있죠? 아까 변호사 죽이고 암살하고 일로 온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아, 이걸 세이브한 거지. 여기서도 몇번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면 재밌는 게 경찰이 뒤를 돌아봤을 때 론드리 룸으로 들어가서 저기 보면은 여기 모자 쓴놈그 뒤편 그 선반에 비밀 카드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주워와야 하는데 그걸 주워 올려면은 깡통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 적을 시야, 아유, 이거 걸린 거죠. 걸린 거죠. Found trespassing이라고 뜨죠. 예. 그 지나가는 거 걸렸다고. 걸린 거예요, 이거. 이게 성공한 버전이 아마 성공한 버전이 이게 성공한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성공한 버전이네. 오케이. 에? 왜 이래? 자, 이거 이게 성공한 버전인 것 같아요. 동전 집고. 걸 뻔했어. 캔 들고 그걸 던져요. 던지면은 얘네들이 저쪽을, 자, 이때 하나 더 던졌어요. 제가 하나 더 던져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혹시나 몰라서 하나 더 던져가지고 픽업. 지금 이제 저게 마스터 키 카드. 저게 있어야 해요. 근데 그냥 가면 걸리겠죠? 다시 저쪽으로 던져서 시야를 저쪽으로 돌리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이건 안 봐도 되고 이제 아까 왔던 길로 다시 해서 나가야 하죠. 이렇게. 아까 맨 처음 변호사 죽인 게 가장 많이 헤맸던 것 같다. 예, 네, 이거예요. 마스터 키카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방콕이고 이 호텔이 겁나 5성급 호텔이고요. 이 안에 이제 그 여자 배우를 죽인 그 빌딩 위에서 떨어뜨려 죽인 놈이 있는데 나이가 27살이고 금수저고 어디 밴드 보컬이래요. 꼴에. 근데 그 놈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변호사. 그 놈의 아버지의 변호사, 아버지 회사의 변호사. 교활하고 악랄한 변호사를 제가 주사기로 찔러서 죽였고 독주입해서 지금 가는 거는 27살짜리 금수저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게임 이 배경이 그 27살짜리 금수저 어떤 밴드 보컬 그 밴드 보컬이 생일날이었어. 그 생일날에 뒤진 거죠. 예. 어떻게 죽였냐면 얘 가는 게좀 복잡해요. 이렇게 가다가 문 사이사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이브를 하면서 가고 가고 그냥 넘겨서 볼게요. 가고 내가 여기서 좀 헤맸지. 헤매다가 여기 난간으로 가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다가 얘 밑에 있는 놈한테 걸렸어. 네, 요 놈은 드러머예요. 저 선글라스 낀놈 밑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겁나 헤매다가 이게 왜안 내려가지지 하다가 딴 데로 가서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를 왜 헤맸을까? 여기서 안 내려와져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벽 타고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였어. 근데 이쪽이 잘못 온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플레이를. 아, 이거 영상 보느라고. 하여튼 그런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돌리다가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였냐면 상층부에 와서 저기 빨간색 이게 성공한 버전이 잠깐만요. 이 부분부터 보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성공한 버전. 예. 자, 저놈. 여기는 소리를 좀 키울게요. 여기 부분은 제 목소리 안 들어갑니다. 소리 키울게요. 예, 좀 들어올 때 저... 아니, 왜 칙칙 소리가 나지? 여기다 저장을 해야지. 틀어놓자. 자, 이 화장실 물 틀은 이유가 있어요. 물 틀어서 넘치면은 이제 이 근처로 지나가는 NPC가 들어오거든요. 유인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어? 그죠? 떴죠? 붙어 있다가. 이렇게. 진압. 그리고 모가지 꺾기. 모가지를 그냥 바로 꺾어버리고요. 예. 가자. 이렇게 죽이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가정부 있는 가정부가 하인. 바보. 뭐야, 바보 같은 여자네. 수시로 세이브를 한 지금 여기 거고. 있는 여자가 딴 데를 바라봐야 해. 아니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원래 과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아, 이게 아닌. 어, 여긴 잘못 플레이한 거야. 할 수 있던. 와서 확인하고. 자. 여기만 나가면 땡이야. 깡통 던져서. 됐다. 자, 어, 제대로 온 거 맞네요. 자, 여기서. 아이씨. 이거 카메라 좌측 상단에 뜨죠? You have been recorded by a security camera. 시큐리티 카메라에 걸렸다는 거예요. 찍히고 있다고. 동전을 잘못 던졌어. 저기다 던지는 게 아니었어. 어, 큰일 났다. 한 다음에 여기를 빠져나갔죠. 됐어. 시간 좀 오래 걸려. 예, 이렇게 근데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물 좀 먹어야겠다. 잠깐만, 물 좀 떠갖고 올게요. 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수다 내용 영상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아이고, 터보님. 아이고, 오셨군요. 지금 저번에 어저께랑 그저께 플레이했던 걸로 좀 보면서 수다 떠는 걸로 영상 틀은 건데 오늘 게임 안 하려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 히트맨 거의 클리어 했거든요. 어제 한 게 이거였을 거야. 어제 콜로라도 요거 좀 되게 힘들었는데. 요거는 공략 영상도 안 보고 그냥 혼자서 2시간 반 걸리고 2시간 반 걸렸는데. 자, 방송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목이 안 좋아. 겁나 슬금슬금 다니면서 깨야 하는. 아, 드라마요. 야인시대. 야인시대라. 야, 그거 되게 오래전에 드라마. 어, 참 유명한 장면 많은데. 그 유명한 명장면 나오잖아요. 네가 고자라니 이거. 그거 나오고. 아, 힘들어.
제가 요즘은 제가 직접 부른 노래도 올리거든요. 되게 못 부른 것도 하나 있고 몇개 있어요. 근데 요거 최근에 올린 네 개는 오늘 올린 네 개는 이거 그 오늘 하루에 다한 거라 힘들어 죽겠어. 살 빠진 것 같아. 노래방에서 좀 많이 지르면 한 1kg 빠지던데. 요거 검은 화면 요거 하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거 네개다 오늘 한 거. 요거는 되게 못 부른 거. 이거는 저번 주에 한 거. 심심해서 올린 거예요. 확실히 배운 사람들은 이걸 전공하거나 좀 배운 사람들은 잘해. 음정도 잘 맞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음정도 잘안 맞고 호흡 딸리고 맨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인기 되게 많은 노래고 요두 번째 거는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요거. 최재훈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의. 그리고 네 번째 것도 사람들 잘 모르는 거. 국어책? 아, 목이 너무 안 좋아. 혹시 3옥타브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음이 이상하게 나와. 한번 심심한 들어보세요. 내가 틀어드리기 민망해가지고. 일단 올렸으니까. 근데 아마추어들 거도 봐도 이게 뭐 그냥 딱딱하게 그런 것도 많아요. 되게 기계 같은 느낌? 그래서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나 봐요. 아, 요거 그대 이거는 너무 이거는 내가 너무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올린 거다. 아. 요즘 한우님 안본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거의 지금 한 2주? 2주째 영 소식이 없어요. 터보님이 한건두달 소식 없다가 이제는 반대로 바톤 터치했네. 이제는 한우님이 소식이 없어. 터보님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한우님이 소식이 없어. 저번에 같이 저기 뭐야 GTA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풀스포요? 아, 풀스포가 생긴다고요? 와우. 그뭐 프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프로는 우리나라에 별로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유, 처음 나온 거면, 아, 웬만하면 처음 나온 기종은 좀,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은, 아, 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게임에 흥미가 많이 없어져서. 앞으로, 아, 목이야. 앞으로 게임 방송은 좀 가끔만 하고, 노래 이거 불러가지고 연습해서 올려야겠다. 핸드폰을 찍어서 올리는 거. 게임 이제 요즘 별로 안 땡기네. 아, 안 땡겨요. 게임 거의 석달 동안 한 개도 안 샀어요. 아. 히트맨은 지난 2월달에 사놓고 3개월 만에 한 거고 3, 4, 5월 동안 게임 하나도 안 샀어요.
책을 좀 봤어요. 책을 좀 봤어요. 잠깐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누가 부르셔가지고. 게임 뭐 많이 해봐요. 게임 방송하거나 뭐 그거 안 할 거면은 괜히 시간만 아깝고 책을 본다든지 뭐 다른 걸 해야지. 방송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게임은 이제 자주 안 올리려고요. 히트맨 이제 클리어 하면은 고스트 플레이 뭐 다양한 암살 플레이 그거 좀 이제 생방 하다가 노래 부른 거 좀 올리고 그러다가 가을쯤에 좀 되면 여름에는 이제 게임 안 할 거예요.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토크 방송하고 그러다가 가을에 이제 디아블로 3 강령술사 팩 나오면 그거 사서 하고 겨울철은 모르겠다. 건담 피규어요? 아휴, 건담 피규어. 아휴, 구독자 수가 501명이었는데 5명 늘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 광고 그거 효과 본다는데. 아휴, 세상에 저것도 3년에서 500명 만든 거지. 건담 피겨. 가수 케이윌 집에 막 피겨들 있고 그러던데. 김건모도 그렇고. 그 피겨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뭐 돈에 큰 욕심 없는데 뭐 별로 능력도 없고 돈을 만약에 많이 번다고 해도 피겨 그런 거 조립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아마 그 책 좀 넓은 방에다가 책장 원목 책장 놓고 내가 원하는 저기 도서들을 다 사가지고 한 500만원어치 사가지고 동양 서양 뭐 철학 인문학 철학이 인문학이지 거의 문학 소설 시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박아놓고 평생 읽을 거야.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책 한 500만원어치에 원목 가구 해가지고 대충 한 800? 800에서 1000 800에서 1000 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집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책 읽는 게 취미니까 시집. 저는 시는 잘 몰라서. 그 시가 사람을 되게 맑게 만들거든요. 시 안에 있는 그 의미가 함축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머리도 좋아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좋죠. 아무래도 시를 읽는다는 거는.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야겠어.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크게. 그냥 커뮤니티적인 거나 뭐 게임으로 사람 친해지는 거나 아니면 뭐 그 프로게이머 아니면 게임 기자 이런 류 아니고서는 게임으로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에. 그냥 즐거움? 그래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이
생존에 계실 때 지필한 시집, 지필한 시가 담긴 책. 시는 일반 소설에 비해서 더 어렵죠. 내용을 파악하기가,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에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나, 그리고 또 그 시의 배경도 알아야잖아. 예를 들어서 한시, 중국, 그거 알려면 중국의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지. 그때 나왔던 물건들도 알아야 하고. 그 모르면은 시를 이해할 수가 없죠. 시대적 배경, 문화, 그런 것들이 알아야지 그 시를, 시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가 되게 어렵죠. 그 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그 작가가 어떠한 의도로 썼는지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쓴 작가의 그 성향, 그리고 작가가 속한 그 국가에 대한 문화, 유물, 뭐 그런 것들도 알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 시대에 나온 시 같은 경우는 공자가 살았던 그 무슨 나라야? 공자가 은나라 출신이었나? 초나라?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나라의 유물하고 배경 다 알아야 하거든요. 모르면 이해를 못하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요 근래 책을 계속 봤어요. 한 달에 한 6권, 7권, 6? 계속 봤어요. 아, 근데 오늘은 아까 저거 노래 불러서 올리고 그거 하느라고 책을 못 봤네. 아, 토부님 대회 나가, 시? 시 쓰기 대회? 방송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 여기 영상 밑에 보면 유튜브 채널 링크되어 있는 거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부른 거 몇 개 올렸는데 뒤지게 못 부른 것들이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엄지손가락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지장? 아 그 용어 있는데, 아 까먹었다. 무슨 장인데? 어. 자, 이게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 여기 보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4개 올렸는데 이거 오늘 한 번에 다 부른 것들이에요. 아, 목 아파 죽겠네. 상도 타셨구나. 앞으로는 게임을 조금만 해야겠어. 게임은 인생이 있어서 가작상? 가작상이 뭐야? 아, 제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하는 저 스트리머지만은 많이는 안 하고, 노래 불러서 올리는 거, 라이브는 어렵고 집에서 저런 걸 좀 해야지. 게임은 가끔 갖고 있는 것들, 스팀 게임 중에, PC 게임 중에 해서. 게임은 실시간 생방, 가끔 강아지 영상도 올리고요. 자,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지금 트위치 채팅창에 올린 유튜브 링크, 제 거 개인 채널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크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도 세게 안 하고, 운동도 세게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관절통 고생해.
이거요? 아,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뭐야? 저 257개는 뭐냐면 중요 메일은 그냥 놔둔 거란 뜻이에요. 나름 정리한 거예요. 다음하고 네이트 가면 막 수천 개 있어요. 귀찮아서 떠들러 보지도 않고. 좋은 세상이야. 요즘은 이거 막 아마추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잘하는 사람 많더라. 이게 정보가 많이 돌아서 그래. 그리고 진화되고 육체가 진화되고 기관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지니까. 문명도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아. 결국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목을 조르는 격이 됐네요. 자승자박. 자승자박 맞냐?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 맞네. 자승자박이란 뜻이. 아,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울까? 여름에는 책을 조금만 읽어야지. 아, 작년 여름에 진짜 고생했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 거기 센터도 엄청. 김두한? 안재모? 안재모? 안재모가, 가만있어봐, 안재모. 안재모. 안재모 명대사. 그쵸? 요걸로 대상 탔잖아요, 안재모가. 2002년도. 안재모 목소리 비슷하다, 내가. 안재모 명대사가. 아니, 안재모 노래보다는 안재모의 그 대사를 봐야 할것 같은데? 요걸 좀 볼까? 아, 이거 영상 보면 괜히 그거, 이거 유튜브에 올릴 텐데 괜히 그거 뭐야, 저작권 침해다 보다 나오니까 이거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잠깐만, 안재모가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두한 씨라서 더 그랬어요. 왜 대사가 안 나와?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왠지 오늘이 아니면 들려요, 이거? 안재모 대사? 이거 안재모 대사 좀 멋있네? 멋있는 거 찾았네? 일부러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저작권 다시 문제 못 때문에.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안재모가 그 대사 처리 멋있죠? 안재모가 되게 연기 잘해가지고 대상 탄 거니까. 갑자기 이내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해볼까?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다들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진다.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 이거 대사를 내가 좀 연습을 한 시간. 어?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거 만나 한번 보자.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진다.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요거 그 우연히 찾았네. 이거 뭐야 안재 뭐 김두한한테 작업 걸려는 아가씨 있어가지고 그 아가씨랑 벤치에서 단둘이 만나가지고 하는 안재모 대사. 이거네.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아 이상해. 알 당치면 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다들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치. 더 깔아야 돼? 어떻게 깔아야 되지? 갑자기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찾아가 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싸울 때? 김두한이 싸울 때 나온 목소리가 순간 저랑 제 목소리는 비슷하다고요? 제가 그 저기 뭐야 어떤 특정 유튜버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 요거 되게 그 더빙 영상 더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목소리만으로 구독자를 수십만 명 모은 사람이에요. 얼굴 공개된 적 없고 자기 목소리 연기로 엄청 잘하고 되게 여러가지 목소리 내고 발음도 정확하고 엄청 재밌고 내용이 드립도 대단해요. 엄청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는 이거 하루에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거든요. 심심할 때 보시면 아마 훌륭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위 링크. 다른 더빙 영상들 다른 유튜버들 거 봤는데 그렇게 재미가 그닥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올린 이 영상 이 링크에 해당하는 유튜버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제 가장 뛰어난 것 같아. 할아버지 뭐 여자 목소리 뭐 애기 목소리 뭐 드립 심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네 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네. 갑자기 이네씨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상해. 아. 하여튼 터부님과 한번 가서 봐보세요. 웬만한 연기자들보다도 연기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더빙하는 거 되게 힘든데 저거. 아. 아니면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겠다. 그 한우님도 좀 센스가 있는 분이잖아요. 한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꽁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의 뭐 등골을 빼먹는 여성 아니면 여성의 등골을 빼먹는 남자 뭐 그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대사를 읊는 거지 읊는 거지. 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여러 컨텐츠가 생각나.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처제와 아, 뭐 그런 거. 한번 저 그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 유튜브 저 링크 된 거 한번 보시면 저는 저게 너무 중독성이라 거의 지금 2주, 3주째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어요. 돌려서 보고 있어요. 디스코드 있어요. 예. 아 근데 저 이제 아우 사람도 안 들어오고 이제 좀 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오늘 너무 목을 많이 썼어. 아 근데 얘를 뭐가 이상하면 내일은 노래 올리지 말아야겠다. 이 목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기관지가 며칠 쉬어야 해. 그리고 이거 뭐지? 맞어,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파워비트라는 이어폰이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파워비츠 여기가 기본 한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친동생이 어디서 주워 왔더라고요. 파워비트.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는 좀 다른 거고. 파워비트. 고가에 저한테는 고가죠. 와이어리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예. 편하더라고요. 귀도 안 아프고 음질도 괜찮고. 요거를 검색해보니까 요거 빨간 색깔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쓰래요 이거. 자긴 쓸 일 없다고. 이게 시가가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 꽤 아 파워비츠 이거가 잠깐만 네, 좀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한 18만원? 제일 싼 게 18만원. 아무리 싸도 하여튼 15만원은 넘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제 거, 이거 빨간 거. 이거 빨간 거. 이걸 동생이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어우, 좋더라고요. 예. 아주 편하고. 저 뭐 블루투스 이어폰 있긴 한데, 불편, 저는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냐면, 모토로라 블루투스, 단종된 거. 이거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주웠는지. 이거 보시면, 단종된, 그 블루투스, 모토로라 단종, 한번 써봐. 그림도 없냐? 이거, 이거. 제가 한, 이거 지금도 파나보네. 2013년도. 한 4년 전. 한 4년, 5년 전에 구매한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 야, 얘네 19만원에 반이야. 나 이거 8만원 주고 샀는데. 요거, 모토로라. 근데 요거 좀 이거, 그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판매를 하긴 하나 보네. 예. 근데 이거 좀 불편해요, 오래 끼면. 지금 제 마우스 커서 이거 보이시나?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에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건 요거. 요게 더 편해요, 훨씬. 닥터 드레 파워비츠. 파워비츠 2는 아닌 것 같고, 파워비츠 그냥 이거 빨간 거. 아, 비슷한 거 쓰고 계세요? 야, 성유리 결혼했더라. 갑자기, 와. 골프 선수하고. 갑자기 결혼했네. 그래, 결혼했으면 결혼하는 거고. 연예인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화제에 올려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비밀 결혼한 거겠죠, 뭐.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고. 이수 앨범 나온 거. 이번 이수 노래는 그렇게 막 엄청 고음이 담긴 노래는 없던데. 준비하는 거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역량이 떨어진 건 아닌데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나이 30대 후반이면 이제 성대가 노화가 올 때가 됐거든. 올해 높은 노래는 이제 나이 40 넘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지. 감성적으로. 응? 이게 뭐 일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MC 더 맥스 노래가. 어떻게 불러 이걸. 노래 떴네요. 이수 앨범 그 싱글 개인 솔로 앨범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터분이 아까 제가 링크한 게 이분 거예요. 엄청 웃겨요, 이거. 아, 어떻게 그런 드립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전라도 사투리도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고, 막, 어메어메, 어섭쇼잉, 막 이렇게. 오늘 힘들었지잉, 막 이러고. 아따, 우리 남자친구 이제 터프 가이지, 터프 가이구마잉, 막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예. 뭐 그 짝도 똑같다제? 막 이러고. 저거 호구요.
아버지가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라 저도 약간 아버지 사투리 쓸때좀 약간 전라도는 거는 되게 친숙한데 그 짝도 뭐 똑같다제 뭐 이런 아 이거 다 진짜 너무 재밌는 것들이야. 근데 이게 요즘 그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나 봐요. 봤는데 아 근데 요즘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다. 와 목소리만으로 28만 명을 구독하게 만들어서 대단한 거야. 어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얼굴 이쁜 걸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연기잖아, 연기. 자기 재능으로 하는 거. 얼굴 잘생기고 얼굴 이쁜 것도 재능이라고 보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능력이라고 보기가 좀. 아, 네. 자, 책보 이제 좀 쉬러 가야겠다. 아.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충청도 하고 저쪽 이북 있죠? 그거 사투리 연습을 좀 해봐야겠어. 아, 나도 저런 더빙 같은 걸좀 해봤으면 좋겠네. 저런 거. 근데 저것도 편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하고 꽁트를 짜는 거지 꽁트 주제에 던져놓고 근데 그 꽁트가 재미없게 그 더빙을 하는 유튜버도 많아요 되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들어보면은 뭐 포인트가 없어 근데 아까 지금 링크해드린 그분 거는 포인트가 와 그냥 드립이 아주 아우, 그냥. 걔 박살이요, 그냥. 그 짝도 뭐 똑같다제? 터보님도 가끔 그좀 사투리 좀 나오시던데. 어떤 사투리더라? 그게, 어디 사투리더라? 살짝 들려. 예전에 음성 채팅할 때 살짝. 경상도요? 경상도하고 부산하고 무슨 차이지? 잘 모르겠어. 부산은 뭐, 이게 경상도인가? 치엇봐라, 치엇비라, 뭐, 이런 거? 이거 마 들어가는 게 그건가? 마뭘 꺼나봐나 마 이런 거?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하면 되게 어색하다면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유튜버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진짜. 전라도 어디지? 그래서 사투리를 잘하는 거야. 전라도 장흥인가? 아, 장흥. 전라남도 장흥이래요. 전라남도가 좀 사투리가 세거든요. 남도가. 어서, 음해. 아따 더운 거, 막 이런 거. 되게 좀 강하대요. 어메, 음메 어서오쇼잉, 뭐, 이런 거. 여기가 저그요. 여기가 저그요. 여기가 저그, 저, 거시기, 그, 저, 여, 여기가 저기 히트요. 막, 이런 거.
액센트 세던데. 사투리를 좀 연습해야겠어. 전라도 사투리. 그나마 내 아를 낳아도 이거 아. 이북 사투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북. 날래 오라! 막 이런 거. 조선인민, 조선인민, 뭐야, 조선인민, 뭐지? 조선인민 뭐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막 이런 거. 밥 먹자. 아, 경상도 어때? 밥 먹자. 밥 먹. 먹. 네 악센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경상도 사투리는 경상도는 잘 모르겠어. 경상도. 아, 이거 보지 마자. 잘 끓였다는 거지? 어. 내 근래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잘 끓였다. 그래? 내가 라면만 10년째 끓였거든. 맞나? 어. 훈련할 땐 선배들한테, 합숙 가서는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끓였다. 맞나? 아, 근데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맞나? 야, 뭘 자꾸 만나야 말 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암튼 다 맞진 않아. 야, 뭘 맨날 만나야. 맞나? 지금 나 놀라는 게 잘. 아, 이게 만나가 다 리액션이구나. 나는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는 것도 있고. 이북 사투리는 진짜 못 알아듣던데. 이북 사투리가 대박이지. 나 느김 아 맞나 아무래도 뭐 서울 저는 경기도권에 산 사람이라 사투리가 익숙치가 않죠. 해도 어색하겠지. 그나마 전라도 사투리가 좀 친숙한데 찌김이 느김이 이건 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느김이 그 짝도 뭐 똑같다제 막 이런거 어메 어서오시아이 막 이런거 아따 남자친구 허벌나게 터프가이구만 막 이런거 허벌나게 터프가이시로구만 이 짝으로 붙째러 오셔잉 뭐 이런거 허벌나게 뭐 이런거 허벌나게라는 말이 그게 욕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전라남도 쪽 사투리 아 아이고 자러 가 사투리 연구 좀 해야겠어 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막 약간 이제 서울말 쓰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산 사람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던데. 사투리 좀 심한 아줌마가 있거든요. 헬스장에서. 악센트가 아예 그냥 안 돼. 안 돼가지고. 이게 맞지요? 막 이렇게. 처음 채팅할 때? 처음 채팅할 때? 아, 아니요, 뭐, 그게 아주 살짝살짝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사투리가. 예전에, 그, 방송할 때 그, 부산 쪽, 그, 약간 그쪽 사람들도 왔었잖아요. 사투리 쓰는 사람 몇명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아, 사투리를 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었어. 아무래도 저는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흥겹고 정겹고 그런 게 있어요. 스파키미님 막 이렇게 스파키미님 기미님 막 이러던데. 기미님 기미님 12시 방향이요. 12시 방향이요. 기민님. 완전 그쪽이던데, 그냥. 그러니까 스파 기민님. 기민님. 스파 기민님. 스파 기민님. 이렇게 안 되고, 스파키미님, 기민님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투리가 경상도 사람들 발음 안 되는 거 쌀? 쌀? 그 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사람 차이겠죠? 쌀, 살, 살, 쌀.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의사, 의사, 의가 발음 안 되는 사람들 많던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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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의사 양반 막 이런 거. 쌀 의사 쌀쌀싸쓰 쓰알. 재밌었어요. 옛날에 음성 채팅하면서 게임할 때 약간 이제 저쪽 부산이나 그쪽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이 저한테 막 기민님 막 이렇게 막 키미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막 무슨 게임 하세요? 막 이런. 키미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그니까 그거는요. 막 그거는요. 아,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좋아서. 그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이쪽으로 핑 찍고 오세요. 막 약간 서울만 쓰려고 노력하는 부산 사람 말. 아따 이쪽으로 건너오시오이 막 건너오시오이 막 이런 거는 이제 전라도고. 기미님, 스파 기미님, 취미가 뭐예요? 막 이렇게. 아, 제주도는 저도 몰라요. 방송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주도는 몰라요. 내래 그놈의 머리통을 까부숴버리겠어. 막 이런 거. 조선민 인민민주주의군. 옛날에 개그우먼 박지선인가? 김지선? 김지선? 이북 그거 사투리 그거 되게 잘했는데.
김희님. 아직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유저를 만나보진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뭐 저쪽 부산 쪽이나 이제 경상도 쪽, 부산 아니 경상 아니 전라도 쪽 유저랑 했으면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 방송하면서. 그 이 짝으로 좀 오시오이 막 오시오이 막 이 짝으로 이 짝으로 이 짝으로 좀 오셔이 막 이런거 개콘 900개 특집? 개콘은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아 자, 이제 저는 좀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방송을 따로 안 할 거고, 좀 목소리 좀 쉬다가 한 금요일쯤에 그거 히트맨 마지막 미션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벌어지는 미션 그거 하겠습니다. 히트맨. 자, 주무십시오. 뾰로로로로로롱.